워시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요즘 저희 채널에 부쩍 R&B 성향의 좀 굉장히 유연한 음악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들이 많죠. 특히 여성 아티스트들, 뭐 걸그룹들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즘이 참 그런 철인가 봅니다. 물론 제가 랩 힙합 음악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, 유튜브에서. 근데 요즘에 확실히 어떤 뭐 여성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나 새로운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시선을 계속 잡아 끄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연장선상에서 처음 보는 아티스트와 굉장히 익숙한 아티스트 한 명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. 처음 보는 베트남 가수인데 톡티엔이라고 불리는 베트남 가수분이 있습니다.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이신 것 같아요. 근데 닐린과 함께 협업을 했다는 거, 굉장히 감미로운 R&B 음악이 나왔습니다. 여기 뮤직비디오 제목을 보니까 Like This, Like That 이라는 뮤직비디오인데 요즘은 확실히 그 계절상 한국은 겨울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. 가뜩이나 이상고온 때문인지 한낮 기온이 제법 높아요. 옛날로 치면은 3월 중순쯤 되는 기온인데 요즘 2월인데도 서울의 낮 기온은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어서 봄이 좀 생각보다 빨리 왔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, 약간 한국의 봄에 약간 잘 어울리는 트랙이 하나, 좀 프레쉬한 느낌으로 프레쉬한 트랙이 하나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저도 이 비디오를 제대로 본 거는 처음이거든요. 이렇게 저도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이 비디오를 제대로 좀 느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톡티엔과 딜린의 Like This, Like That 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이 기타 리듬 들어보세요. 기타 멜로디 들어보세요. 옛날 R&B 스타일의 시작은 항상 이런 기타 리듬으로 시작이 됐었죠. 아, 연출도 되게 프레쉬해서 좋다. 아, 뮤직비디오 컬러감이 너무 좋아요. 덴바우처럼 막 그 대자연 같은 게 배경으로 딱 되어 있는데 녹색의 그 푸르름함과 그리고 이분이 입은 옷 스타일이나 이런 느낌들이 너무 잘 어울려. 되게 훅이 시크하다. 귀여우면서 시크해. 저 베트남에도 좋은 음악 많아요. 오, 역시 제가 자꾸 딜린의 목소리가 약간 제이나이코 같은 가수들이 연상이 된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구독자분들 중에도 좀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게 있어요. 트렌디한 목소리이기도 한데 소울풀함도 잊어버리지 않는 약간 그런 목소리 있잖아. 에이 플로우 보세요. 아, 리드미컬해서 너무 좋네. 그리고 여기 두 분의 목소리 자체가 너무 부드럽게 들려서 너무 감미로워. 근데 진짜 뮤비가 너무 이쁘다. 의상 보세요. 이것도 다 옛날에 여자 R&B 가수들의 그런 느낌, 그 뮤직비디오에서 입었던 의상이나 연출이 약간 이런 거라니까. 아, 너무 좋은데? 저 퍼로 된 모자 보세요.
에이. 훅이 귀여운데 무심한 듯이 시크한 그런 느낌들이 난 너무 좋아. 일단 뮤비가 전반적으로 색감이 너무 프레쉬하고 귀여워. 이 기타 리듬으로 뭔가 전반적인 룹을 짜 나가는 이런 스타일 자체가 올드스쿨 R&B에서 자주 듣던 룹이잖아요. 적당히 레트로하고 적당히 트렌디하고 어우 좋습니다. 산뜻했어요.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. 무슨 한국의 봄을 알리는 약간 그런 느낌의 뮤직비디오인 것 같다고. 공교롭게도 공개된 시점이 그렇고 요즘 한국 날씨가 그렇다니까요. 좋습니다. 그냥 저는 뮤직비디오를 보는 순간 눈이 너무 편해졌어요. 그 사람이 초록색의 그런 어떤 뭐 나뭇잎이라든가 초록색을 자꾸 보면은 시력에도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. 되게 푸른 그 나무들이 있는 숲 속에서 약간 그 나무로 만들어진 집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풀어낸 건데 그 연출 자체나 뭐 소품들이 그런 어떤 느낌들이 너무 그냥 아름다웠고 여기 출연하는 출연자들 퍼포머들의 그 아웃핏 같은 것도 너무 귀엽고 좋았어요. 진짜 산뜻한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져요. 왜 R&B도 뭐 여러 가지 뭐 고혹적인 느낌도 있고 되게 스윗하고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겠지만 딜린과 이 턱티엔 이 두 분의 목소리를 듣고는 아 진짜 부드러운 커피 같은 약간 그런 목소리였거든요. 그거를 되게 음악적으로 되게 잘 해석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Like this, like that이라고 왜 훅에서 이렇게 좀 무심하듯이 이렇게 내뱉는 그 훅 있잖아요. 그거 진짜 압권이었던 것 같아. 시크하면서 귀여운 느낌이 동시에 딱 드는 거 있죠.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